선크림에 대한 Q&A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SPF랑 PA의 차이점, 피부 타입별 선크림, 요 스킨푸드의 베리라인 선크림. 미친 가격과 미친 구성으로 할인율에 정말 많이 초점을 맞췄어요. 최대 54%! 진짜 대박이죠? 단품도 할인율이 절대 적지 않아요. 다른 데 가서 선크림 사지 마시고 여기서 구매하세요. 제일 싸!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윤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또 어떤 영상을 준비를 했냐면, 이번에 제가 또 미나리 패드에 이어서 스킨푸드 선크림의 모델이 되었잖아요. 다들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또 두 번째 스킨푸드의 모델이 되었어요. 사실 이게 좀 뒷북이긴 해요. 좀 꽤 되어가지고 저는 이미 선크림을 너무너무 좀 많이 잘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선크림 마켓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뭔가 이 선크림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신박하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하는 선크림에 대한 Q&A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인스타그램에다가 질문을 한번 받았었거든요. 저 선크림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좀 질문을 이렇게 짜라라락 받아봤는데, 그래서 이번 영상은 스킨푸드 선크림 마켓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선크림을 통틀어서 궁금해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사실 저만 해도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선크림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선크림을 꾸준히 바르고 나서 변화 같은 것들을 몸소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진짜 선크림을 좀 강력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 제가 이번에 마켓하게 될 요 스킨푸드 베리라인 선크림, 미친 가격과 미친 구성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시청 꼭 끝까지 해주시고 더보기란에도 제가 자세하게 적어둘게요. 일단 영상 시작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선크림을 꼭 발라야 되냐는 질문을 진짜 많이 주셨는데, 우리 흔히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 연구 결과 다들 아시죠? 한쪽은 선크림을 꾸준하게 바른 쪽, 그리고 한쪽은 선크림을 아예 안 바른 쪽, 피부 변화를 사진으로 기록해놓은 그 연구 결과가 있잖아요. 그 사진만 봐도 다들 아시겠지만 진짜 우리가 선크림을 안 바르면 진짜 알게 모르게 이런 자외선의 노출도 정말 많이 되고 우리 피부가 정말 많이 늙어가고 노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여름철이 다가오면 자외선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선크림을 더 자주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부를 위해서 선크림은 꼭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질문도 정말 많이 주셨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SPF랑 PA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일단 이 SPF는 UVB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UVB가 어떤 거냐면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야외 생활을 할 때 자외선을 직접적으로 받으면 피부가 되게 타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미나 뭐 이런 잡티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 피부 겉을 좀 직접적으로 상하게 만드는 그런 자외선을 의미를 하는데, UVB는 꼭 진짜 차단을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SPF 옆에 이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의 시간이 길다라는 건데, 보통 1SPF당 15분의 차단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최대한 숫자가 높은 걸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더 오래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PA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제 SPF가 우리의 직접적인 이런 피부 겉면을 타게 하는 그런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이었다면, 이 PA는 우리의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UVA라는 게 있어요. 그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UVA는 UVB보다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자외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크림을 안 바르면 피부가 늙는다, 상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요것도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PA 뿔뿔뿔뿔이라는 이 플러스 있잖아요. 요 플러스가 많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더 강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선크림을 꼭 진짜 다시 한번 제가 바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내가 실내에 있다고 해서 자외선으로부터 안전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자외선은 진짜 우리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 주셨던 무기자차, 유기자차, 혼합자차의 차이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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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번에 마켓을 하게 될 이 스킨푸드의 베리 선크림 라인도 각각 무기자차, 유기자차, 혼합자차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침 그리고 사실 우리 피부 타입은 너무너무나도 다 다르기 때문에 선크림을 무조건 남이 좋다고 하는 거를 썼다고 해서 내가 좋아야 되는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피부에 맞는 선크림을 잘 고르고 잘 쓰실 수 있게 제가 진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요 베리 수분 선크림, 요거는 유기자차 선크림인데요. 유기자차는 화학 성분이 자외선을 피부에 흡수시킨 다음에 요 자외선들을 이제 열로 배출해주는 그런 선크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선크림 바를 때는 겉에 막이 씌워진다라고만 알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유기자차 선크림은 정말 말 그대로 수분 크림처럼 피부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발랐을 때 로션처럼 가볍게 발린다라는 게 큰 장점이고, 그렇게 흡수가 된 상태에서 내 피부로 같이 자외선이 흡수가 돼서 이거를 이제 열로 같이 배출을 시키는 그런 원리예요. 이 세 가지 종류 중에 가장 발림성이 좋은 편이고,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변에 수분 선크림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유기자차라고 보시면 돼요. 또 우리가 선크림 하면 백탁현상이라는 말이 떠오르잖아요. 유기자차는 흡수가 되기 때문에 백탁현상이 진짜 전혀 없는 선크림이고, 유기자차 특성상 수분감이 워낙 뛰어나고 흡수가 빨라가지고 피부가 많이 건조하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선크림 종류예요. 그리고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유기자 선크림들을 보면 아주 살짝의 유분감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스킨푸드의 베리 수분 선크림은 다른 유기자차 선크림에 비해 유분감이 정말 없는 편이고 진짜 수분감 위주의 제형이어서 아마 이거를 한번 써보신 분들은 너무 만족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썼던 선크림들 중에서 제일 묽어서 이게 진짜 선기능이 확실한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정말 그 정도의 촉촉함이거든요. 끈적이는 거 하나 없이 진짜 로션을 바른 듯한 느낌이어서 만족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것만 쓰시더라고요. 근데 다만 유기자차 특성상 화학 성분을 통해 피부에 흡수가 되는 원리이다 보니까 유기자차가 좀 따갑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유기자차 특성상 그런 거고, 제가 발랐을 때는 너무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좋은 건, 다른 요 무기자랑 혼합자는 이중 세안을 꼭 해야 하지만 요 베리 수분 선크림은 이지 워셔블 제품이라서 1차 세안만으로도 말끔하게 지워져요. 남성분들은 보통 클렌징을 좀 꼼꼼하게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중 세안이라는 거를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도 많고 좀 귀찮음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남성분들한테 진짜 완전 강추드리고 있는 선크림.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무기자차. 저는 여러분 사실 무기자차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베리 진정 만나고 나서는 무기자차가 완전 원픽이 됐어요. 이 무기자차의 원리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 유기자차가 화학 성분을 통해서 피부에 흡수가 되는 거라고 했다면, 무기자차는 진짜 정반대로 흡수되는 거 1도 없이 피부에 그냥 코팅되듯이 막을 씌워주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자외선이 흡수조차 되지 않게 그냥 바로 튕겨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가 시중에서 아마 정말 많이 봐왔던 그런 선크림들의 대부분의 성분이 무기자차일 거거든요. 피부에 직접적으로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정말 예민하신 분들한테 완전 강추드리는 선크림이에요. 이 선크림은 흡수가 되지 않는 논나노 입자로 확인까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발림성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고, 제가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스킨푸드의 베리 진정 선크림은 제가 느꼈을 때 시중에 있는 무기자차 선크림의 단점들을 다 보완한 선크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원래 무기자차를 되게 싫어했던 이유가 무기자차 특유의 뻑뻑함과 백탁현상이 되게 저는 싫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이 베리 진정 선크림은 무기자차 선크림 중에 정말 탑급, 무기자차 선크림을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쓰시면 무조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무기자차 선크림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도 이 베리 진정 선크림 한번 써보면 뭔가 내가 써왔던 무기자차랑 조금 다른데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는 발림성이 정말 너무 부드럽고 뽀송하면서 부드럽게 발리는 좀 그런 크리미한 제형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마무리감이 정말 산뜻해서 잔여감이 정말 없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백탁 현상은 사실 무기자차라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가야 되는 특징이기 때문에 백탁 현상이 정말 없지는 않아요. 무조건 있는데 오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되게 금방 차분해지는 것 같고 저는 약간 이 백탁 현상이 있는 선크림들을 활용을 해서 좀 메이크업 했을 때 목이랑 톤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 좀 발라주면 저는 되게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선크림을 제가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한테 완전 강추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게 징크 100% 무기자차 처방이기 때문에 정말 발랐을 때 피부가 아프거나 따갑거나 하는 그런 느낌이 진짜 1도 없어요. 그리고 또 미세먼지 흡착 방지 기능이 있어서 야외에 그냥 쌩얼로 막 나갈 때나 아니면 집에서 그냥 뭐 핸드폰 볼 때 그냥 진짜 일상생활에서 막 발라주기 너무 좋거든요. 저는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이 특유의 백탁 현상이 오히려 톤업 기능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서 저는 골프 치러 갈 때는 그냥 이거 하나 발라주고 눈썹이랑 입술 그려주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추천드리는 건데 이 무기자차 자체가 땀이나 이런 물에 되게 강해요. 우리 피부에도 코팅되듯이 발리다 보니까 뭔가 그런 땀들을 튕겨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저는 물놀이를 할 때 진짜 많이 발라주거든요. 좀 TMI이긴 하지만 이번에 제가 태국에 가가지고 베리 진정 선크림을 진짜 온몸에 덕지덕지 발랐거든요. 근데 수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수영한 것보다 훨씬 더 덜 타고 코팅이 된 것처럼 뭔가 다 튕겨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바다 갈 때, 수영장 갈 때 이거 꼭 여러분 몸에 덕지덕지 바르세요. 진짜 완전 강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혼합자차. 일단 혼합자차는 진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무기자차와 유기자차의 좋은 장점들만 다 섞어서 만든 그런 선크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혼합자차는 진짜 모든 피부 타입에 다 추천을 드리는 성분인데 유분감은 진짜 적고 수분감은 많고 근데 또 대신 쫀쫀하게 발리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약간 크리미한 느낌의 제형이어서 베이스 단계로 발라주면 메이크업이 좀 쫀쫀하게 되게 잘 먹거든요. 이 선크림을 바르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했을 때 베이스 메이크업이 실제로 되게 제가 오래 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유지가 되게 잘 돼서 저는 메이크업 직전에는 거의 이 선크림을 바르는 것 같아요. 뭔가 나는 무거운 거는 너무 싫지만 가벼우면 자외선 차단이 너무 안 될까봐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혼합자차를 완전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이 선크림 역시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꼭 발라줘야 되는 선크림이에요. 모든 선크림들이 다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거를 고르시면 돼요. 이거에 이어서 피부 타입별 선크림 종류 추천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제가 무기자, 유기자, 혼합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서 간단하게 우리 피부 타입을 조금 언급을 했었어요.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유기자차 자체는 화학 성분을 통해서 피부에 흡수가 되다 보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 또 그런 성분이잖아요. 그냥 내 피부가 그냥 나는 보통인데 기초를 발라도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 유기자차를 너무 추천드려요. 이 유기자차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분크림처럼 좀 그런 촉촉한 수분 베이스 역할을 하다 보니까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이나 메이크업이 잘 먹고 싶으신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피부가 지성이신 분들한테도 유기자차를 진짜 추천을 드리는데 왜냐면 피부가 지성이신 분들은 겉에 뭔가가 이렇게 맴돌고 있으면 되게 막 좀 번들거리는 느낌이나 이런 게 찝찝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유기자차는 피부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잔여감이 없어서 지성이신 분들한테도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무기자차 선크림은 그냥 피부가 찢어질 듯이 건조하지도 않고 유분감이 많지도 않다. 하지만 난 너무 피부가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무기자차를 추천을 드리고 저는 특히나 피부가 진짜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만 뭔가를 잘못 써도 피부가 되게 따가울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기자차 자체는 피부에 흡수가 되지 않고 코팅이 되다 보니까 우리 피부를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혼합자차는 제가 아까 모든 피부 타입에 추천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정말 모든 피부 타입에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뭔가 상황에 추천을 드리자면 우리 남성분들도 사실 평소에 메이크업하기에 좀 부담스럽지만 뭔가 나는 피부 결이 좀 정돈되어 보이고 싶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실 요 베리생기 선크림 발라주면 톤업 기능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뭔가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성범위도 피부가 되게 까만 편임에도 불구하고 요 베리 선크림을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성분들 메이크업하고 나서 목이나 요런 데 막 발라주기 좋고 피부 타입보다는 나는 뭔가 또 가벼우면서도 좀 쫀쫀하게 발리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선크림 바르기 전에 기초 순서에 대해서도 여쭤봐 주셨는데 저는 이게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매번 메이크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 메이크업 직전에 선크림을 바르면
보면 베이스가 너무 벗겨지고 너무 막 때처럼 밀려나오고 엄청나게 뜨고 진짜 지저분하게 발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진짜 기초부터 잘 탄탄하게 잘 다져줘야 돼요. 저는 일단 선크림을 바르기 전에 딱히 막 기초를 다르게 하고 이런 거는 없는데 흡수를 진짜 잘 시켜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약간 요 선크림들의 제형을 고려해서 기초 선택을 해주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유기자차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좀 흡수되면서 수분크림의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기초를 조금 가볍게 해주고 발라줘도 괜찮고 무기자차나 혼합자차 같은 경우에는 기초를 자칫 많이 올려주면 정말 때처럼 좀 무겁게 밀릴 수 있거든요. 그냥 딱 토너 패드로 결정도 하고 가벼운 앰플 써주고 가벼운 크림 써주고 약간 요런 정도로 해주는데 대신 흡수를 충분히 그리고 선크림도 발라주고 흡수를 충분히 해줘야 그 다음 베이스 메이크업 단계에서 피부가 밀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요 선크림의 순서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선크림도 여러분 우리 기초의 일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크림은 뭔가 이제 메이크업 직전에 바르기보다는 사실 기초 마무리 단계에서 선크림 발라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왜냐면 실내에 있을 때도 자외선을 많이 창문을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핸드폰을 보면서 이 블루라이트에 좀 많이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선크림은 발라주는 게 좋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본인에게 맞는 요 선크림 제형을 선택을 해서 기초 단계에서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명심해야 될 거는 무조건 흡수를 잘 시켜주기. 얼만큼 언제 발라야 돼? 라는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500원 동전 크기만큼을 발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쉽게 하려면 요 손가락 두 마디 정도에 꽉 채워서 요거를 이제 얼굴과 목에 나눠 바르거든요. 사실 선크림은 적게 바르면 안 바르느니만 못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덕지덕지 바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말이 안 되니까 딱 진짜 이 손가락 두 마디 정도에서 나눠서 바르는 게 저는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꼭 목에도 선크림을 항상 발라주셔야 되는 거 알죠? 제가 한동안 정말 목에 선크림을 안 바르고 다녔더니 목만 새까맣게 땄어요. 팔도 안 발랐더니 너무 탔어. 진짜 꼭 발라주셔야 돼요.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 마무리 단계에서 발라주시면 좋지만 집에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할 때는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나가기 직전보다는 나가기 한 30분 전에는 꼭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그래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바르면 어쨌든 메이크업 하는 데까지 시간이 30분 정도 최소 그렇게 걸리니까 저는 집에서 기초 단계에서 못 발라줬다 할 때는 메이크업 직전에 발라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만 바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두세 시간에 한 번씩 꼭 이렇게 덧발라줘야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선크림 바르고 파데가 밀리는 이유 그리고 안 밀리게 바르는 방법 이거는 여러분 제가 기초 순서 때 말씀드렸던 거랑 되게 비슷한 원리인데 우리가 기초 제품이 피부에 흡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크림을 바르게 되면 흡수되지 않은 기초들이랑 같이 겉에 맴돌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또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올렸을 때 정말 당연히 베이스가 안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선크림 바르고 메이크업 할 때 강조를 드리는 건 정말 꼭 흡수를 다 시켜준 다음 발라주는 거. 늘 말하는 게 기초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더 좋다고 제가 말을 하잖아요. 오래 꼼꼼하게 흡수를 시켜주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기초를 한 단계 바르고 흡수를 시켜주고 손바닥으로 딱 찍어봤을 때 딸려오는 게 없을 때 그 다음 단계를 또 발라주고 정말 손에 딸려 나오는 이런 잔여감이 없을 때 선크림을 발라주고 손으로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메이크업하기 직전에 바를 때는 손으로는 막 그렇게 충분히 흡수시켜주지 못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손으로 좀 결방향으로 펴서 흡수를 시켜줬으면 스펀지를 이용해서 좀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주는 편인데 저는 이렇게 바르니까 진짜 하나도 안 뜨더라고요. 꼭 선크림 바르고 나서 스펀지로 흡수시켜주는 단계를 거쳐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베이스 메이크업이 밀리는 일이 진짜 없을 거예요. 선크림 바르고 나서 덧바를 때 어떤 방법으로 덧발라야 되냐를 궁금해해주신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간단한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민낯일 때 민낯일 때는 그냥 선크림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손 깨끗하게 씻고 그 위에 덧발라주시면 돼요.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럴 경우를 물어보신 게 아닐 거잖아요. 메이크업까지 하고 나갔을 때 선크림을 덧발라야 된다 하면 앵스럽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쿠션에도 SPF 차단지수가 다 있어요. 많진 않지만 SPF 23, 뭐 PA++ 이런 식으로 자외선 차단이 조금이라도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냥 쿠션으로 두세 시간에 한 번씩 얇게 두드려주시면 돼요. 사실 우리가 메이크업까지 다 했는데 이 위에다가 선크림을 바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쿠션으로만 커버를 좀 해줘도 좀 충분하게 보호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자외선이 강한 태국에 갔을 때 체감 온도가 그때 이상기후 때문에 50몇 도인가 그랬거든요. 내가 선크림을 안 발랐더니 목만 다 타고 얼굴 한 개도 안 탔어요. 그때도 당연히 제가 선크림으로 수정 화장을 하지는 못했으니까 그냥 쿠션 팩트로만 위에 두드려주고, 제가 진짜 땀이 코에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코 쪽에 땀이 나니까 옛날에는 콧잔등만 다 탔거든요. 너무 그게 싫어서 그냥 진짜 쿠션을 듬뿍 찍어가지고 이 위에다가 그냥 얹어놔줬어, 쿠션을. 근데 그랬더니 콧잔등 이번엔 안 탔어요. 물론 민낯에 얘만 바르면 선크림만큼은 그렇게 자외선 보호가 되진 않겠지만, 아,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고 이미 베이스도 했고 그 상태에서는 쿠션으로 좀 이렇게 두드려줘도 어느 정도 보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흔할 수 있지만 제가 약간 머리에 뿅 하듯이 생각이 나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그 우리 쿠팡에 보면 쿠션 공용기를 팔아요. 근데 그 쿠션 공용기에다가 저는 무기자차나 이런 혼합자차 선크림을 쭉 짜가지고 이 스펀지 안에다가 선크림을 듬뿍 먹여서 선쿠션처럼 활용을 해주거든요. 뭐 선쿠션이 있는 분들은 그거 쓰셔도 되지만, 이렇게 선크림을 구매를 했는데 선쿠션까지 사기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공용기에다가 따로 담아서 파데프리일 때나 민낯으로 나갈 때 셀프로 제작한 선쿠션으로 계속 두드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크림 클렌징 방법. 저는 당연히 선크림은 이중세안이라고 생각하고, 전 진짜 민낯에 선크림만 발랐을 때도 무조건 클렌징 오일 혹은 클렌징 패드로 2차 세안을 해줬었거든요. 진짜 선크림 바르고 세안 제대로 안 하면 트러블이 날 수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선크림을 발랐는데 트러블이 너무 나길래 진짜 이유가 뭐지 했는데, 그냥 선크림을 바르고 나서 세정력이 강한 클렌징 폼으로만 세안을 했을 때 꼭 다음날에 트러블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베리수분 선크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지워셔블 제품이기 때문에 1차 세안만으로도 가능해서 얘는 진짜 클렌징 폼으로만 좀 세안을 해주셔도 괜찮고, 그 외에 이 무기자 혼합자 이 베리진정과 베리생기는 클렌징 오일까지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클렌징 토너, 클렌징 패드로 좀 가볍게 1차적으로 좀 닦아내고 그 다음 폼클렌징으로 이중세안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추천이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 피부에 잔여물이 없어지지 않아서 그게 모공을 막으면서 트러블이 나는 거거든요. 꼭 그렇게 세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좀 유용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선크림에 대한 Q&A 영상을 좀 이렇게 다 찍어보았는데, 마켓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일단 이번에 저의 첫 선크림 마켓인 만큼 최저가 제일 좋은 가격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마켓을 결정하게 된 만큼 그만큼 그동안 신중하게 테스트를 해왔던 제품이고, 소중히 분들한테 추천드렸을 때 부끄럽지 않겠다 싶은 제품이라고 확신을 해서 가지고 오게 됐어요. 피부가 정말 까다롭고 예민한 저조차도 테스트 과정부터 이렇게 세 가지 모두 다 잘 쓰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너무 좋으니까 소중히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 영상을 보고 뽐뿌가 와서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마켓에는 진짜 제가 이 선크림에 대한 구성도 신경을 썼지만 미나리 패드의 또 모델이기도 했고, 미나리 패드가 정말 대박이 났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도 미나리 패드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이번에 약간 어거지처럼 제가 좀 끼워 맞춰서 미나리 패드 구성도 같이 넣어왔어요. 심지어 가격도 정말 싸게. 지금부터 빨리 여름 준비해야 되잖아요. 다른 데 가서 선크림 사지 마시고 여기서 구매하세요. 제일 싸. 그리고 또 소중이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소식은, 이번에는 구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할인율에 정말 많이 초점을 맞췄어요. 최대 54% 할인율까지 제가 받아왔고요. 선크림을 한 개당 11,000원에 살 수 있는 꼴이에요. 진짜 대박이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메인 구성은 스킨푸드 베리 선크림 1+1, 정상가 48,000원에서 최종 할인가 22,000원, 총 54% 할인율이고요. 그 외에 이제 판토테닉 라인이 들어간 구성은 미나리 패드 본품과 베리 선크림 택 1, 그렇게 해서 정가 50,000원에서 50% 할인된 2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판토테닉 패드만 또 41% 할인된 구성으로 가지고 왔고, 또 파우더랑 에센스까지 제가 총 53%, 52% 할인된 구성으로 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원 플러스 원만 하기에는 굳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품으로도 가지고 왔는데 단품도 할인율이 절대 적지 않아요. 각각 42% 할인이 들어가서 정가 24,000원에서 14,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진짜 대박이죠? 진짜 다른 데 가서 구매하지 마시고 여기서 사세요. 진짜 그 예전에 제가 샘플 키트 이벤트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했을 때 만 개인가 있었는데 그게 진짜 몇십 분 만에 다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짜 검증이 되고 있는 템이고 소중이 분들도 그거를 써보셨던 분들이 다 재구매를 하실 정도로 그렇게 다 만족을 해주고 계시는 제품이라서 최대 할인일 때 꼭 구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저가라고 답변을 받아왔거든요. 또 이외에 구성이 없으니까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 사비로 소중이 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로 구매왕 이벤트. 이 마켓 기간 중 통틀어서 제일 많은 금액으로 구매를 해주신 분 한 분께 부산에 있는 최고급 호텔 숙박권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외에 구매 금액 상관없이 댓글에다가 구매 인증을 남겨주시면 세 분을 총 뽑아서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샤크 드라이기 그리고 에어팟 맥스 미우미우 카드 지갑 이렇게 세 분 뽑아서 드릴 예정이에요. 일단 마켓은 5월 31일 저녁 7시에 오픈될 예정이고 제가 더보기란에 물론 띄워놓겠지만 인스타그램 통해서 무물도 진행하고 또 글도 따로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킨푸드가 마켓을 정말 잘 진행하지 않는 브랜드라서 이렇게 맞춰오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스킨푸드 모델인 저조차도 쉽게 하지 못하는 마켓이라서 꼭 이번 기회에 구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이만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켓 때 만나요. 안녕!